요거 봐요. 그냥 연습해봤거든요. 외계인이야?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려봤어요. 이 나무랑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깨가 잔뜩 올라갔는데? 밑그림을 먼저 그려봐야겠다. 아니, 혜린이가 생각보다 거침없다니까? 바로 사인배부터 해. 방금 그녀의... 저거 한 3초 안에 그린 거 알아? 주주주주주주. 옛날에 우리 뭐 그릴 때 혼자 엄청 막 스무채기 그리기 시작하더니 우리 성격, 성격, 그 성격. 어, 한 번에 그렸는데 엄청 잘 그렸어. 아, 너무 귀엽다, 혜인아. 나 뭔가 직선이 좋아. 나 직선이 좋아. 직선이 좋아. 직선.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어디까지 간? 어때? 약간 눈을 초롱초롱하게 그려보고 싶었거든? 진지한데 화난 것 같아서 약간 느끼겠다. 폴라로이드 한 장씩 찍어줄까? 좋아요. 자연스럽게? 화가처럼 약간. 그냥 너네 귀엽게 찍는 게 더 예쁠 것 같아. 취준생들 같아. 한님 반 강예리. 아 너무 귀여워. 그런 너희도 찍어줄까? 예스.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오, 다크서클이 생긴 것 같아. 토끼도 피곤하나 봐. 저가지고 진짜 미술 시간 같아. 오늘은 버섯부터 그려보겠어요. Are you ready? 이걸 뭘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지렁이. 무지개 지렁이. 다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고. 뭐라고 했더라? 망고! 체리. 저는 다 좋아해요. 혜인이는 딸기가 제일 좋다고 그랬지? 혜인이. 바삭한 쿠키가 좋아요? 아니면? 난 쫀득쫀득한 쿠키. 밥 같은 약간 크리스피한 것도 좋아해요. 까만색 예쁘죠? 장박이? 약간 여기가 좀 더 동그랬으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욕심 부리면 큰일 나는데 민지. 하지만 욕심 부려보겠어. 귀엽다. 우와. 그건 뭐야? 돼지 저금통 같아. 약간 초중 속에 나왔어. 진짜 그거 같다. 눈을 그리고 싶은데 귀여운 눈을 그리고 싶어. 완전 그 똘망똘망한 눈 뭔지 알죠? 제 누나를 보고 그리기로 했어요. 이게 뭘 그리는 거예요? 저 친구한테 자기 눈을 그려주겠다. 뭐지? 이게 두더지 같아요? 왜 두더지? 앞머리를 그려줄래요. 버섯 친구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나. 진짜 뭔가 없어요? 좀 말리고 생각하려고. 아. 괜히 신나서 섣불리 그렸다가 망하면 이제 검은색으로 덧칠해 버릴 것 같고. 잠깐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이대로 나왔으면 예뻤다. 이대로 나왔으면. 아 힘들어. 와, 여기서 스쿼트 했다. 이대로 나왔으면 짱 예뻤다. 궁금하네요. 그냥 자연스러운. 포즈하는 거 아니야. 작가님이 한번 자연스럽게 해달래. 아니, 저 움직였는데 찍었어. 좋겠다. 저 작가님 좀 위험한 거 같아, 우리. 우리 막가도 괜찮은 거 맞죠, 작가님? 그럼요. 믿을만한 건가요? 그럼요. 약간 느낌이 있는데? 잠깐만. 귀엽다. 나 살짝 늦어서 그래. 진짜 이 자체로 나왔네. 그니까요. 나쁘지 않아? 뭔가 사람 같은 어? 강아지네요. 뭐지? 뭔가 고구마 같기도 하고. 원숭이? 혜린 고구마 먹고 싶어? 색깔이 다 고구마예요. 혜린 씨, 아까부터 고구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고구마가 혹시 먹고 싶으신 건지. 굽지 그런데 나 충치 생겨도 난 몰라 내가 만